우리 지난주는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의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봐야 됐던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 그 저주의 근원이 무엇인가? 자, 에발산에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얗죠, 벌써. 첫 번째가 돌비를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그 말씀을 요구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손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제단을 만들어서 무슨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화목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그 화목 제물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드려진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에발산의 저주에서 어디로 옮겨진 존재들입니까?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산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과거의 두 단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알지 못했을 때는 에발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저주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중요한 구약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설명해 들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좀 실제적인 인물을 한 분 소환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실제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역사 속에 불러내서 여러분들 앞에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래된 미래, 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은 사실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어느 분의 책 제목입니다. 누가 썼는가 하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오래된 미래예요. 이분은 저 북인도 해발 3,500m 고지에 은둔하여 신비스럽게 숨겨있던 마을을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탐방을 했다가 거기서 겪는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문명이 들어가지 않았던 세상에 자본이 들어가고 문명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을 잃고 피폐해져가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그런 불행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 책 제목이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목이 하도 신선해서 제목만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시제가 미래예요, 미래. 근데 어떤 미래예요? 오래된 미래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미래예요. 어쩌면 가장 오래된 미래, 약속은 그리스도라는 씨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된 미래, 씨,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현대적 의미가 있고 나의 또 올 한 해 삶 속에 무슨 근거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의 저 수천 년 넘어 불러낸 한 인물의 조명을 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오늘 첫절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상 속에 실제하고 존재했던 역사적 어떠한 신뢰를 인용해서 믿음을 설명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언약.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초 개념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용어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익숙치 않은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무슨 의미냐?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아데케. 근데 이 디아데케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약속과 유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유언적 성격을 담아서 했다고요. 누구에게 그 약속을 했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들이 힘있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하죠?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6절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뢰입니다. 자, 우선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막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당시는 능력이나 재산이 자손이 많은 겁니다. 사람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상들 가운데.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안고 조카들을 구해서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당연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들이 다시 이 소수의 무리인 우리를 되돌려 공격해 복수를 해 들어오면 우린 꼼짝없이 당할 텐데 하는 걱정과 보복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네 방패니라. 방패라는 말은 전쟁 용어죠. 그 표현으로 봐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로 속내를 드러내죠. 하나님, 저한테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집에 길리운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을 제 상속자로 삼으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섭니다. 아니다. 그 종은 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세요. 그리고 까만 그 태고적 하늘에 펼쳐진 세일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 저 별 셀 수 있니? 아유, 저걸 어떻게 세요? 그렇지,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자, 아까 그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여기에서 원래 문법적으로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복수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자손은 복수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자손이라는 단어는 특이하게 단수로 쓰여집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이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우리는 이따가 갈라디아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자손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6절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믿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멈추어 서서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앞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수많은 대화가 있었고 수많은 인도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도 믿었다는 표현이 등장은 안 해요. 그런데 오늘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이 믿음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니 이를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더라. 그 의로 여겼다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선언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설득과 고집과 열심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믿습니다, 자기 결단, 자기 확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발언된 하나님의 설득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뭘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드디어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선언이 된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럼 그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천천히 눈이 떠간 겁니다. 천천히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열어져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되돌아보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인생의 고비로 인생의 험한 길을 통해서 썸 타는 분들의 표현으로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작업의 귀재이세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강제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설득을 해가세요. 이걸 우리는 거룩한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길로 가게 만들고 저기 가서 깜짝 놀래게 만들고 이쪽쯤 와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이 작업을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이제야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일방적으로 개입하여 들어가셔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하란에 멈칫거리게 하시다가 설득하셔 강을 건네게 하시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가뭄 드니까 또 고민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사지로 몰아놓고 아주 그 남자로서는 하지 못할 그런 쪼다 같은 행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어디가 믿음의 조상 나와 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 정의는 뭐죠? 그것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아브라함만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작업이에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입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공개적으로 의로 여겼다. 법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너희든지 나든지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죽는다.
사인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을 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앞불사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깜깜하고 불확실하고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바빠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이러다가 당신 우리 집 대 끊겨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없잖아. 이렇게 합시다. 내가 내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애 알죠? 눈 한번 질끈 감아줄 테니까 어쨌든 대가 끊겨서는 안 되니 생산을 하시오. 베갯머리 송사에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덜커덕 계획대로 자기의 지혜를 모아서 하부의 하에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수단으로 덜커덕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왠지 모를 성경상에는 13년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서운 침묵이 흐릅니다. 침묵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들하고 지내다 보면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지 아버지가 내 분명히 뭐 잘못했는데 아무 소리 호출도 안 하고 봐도 일절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더 형벌이잖아요. 그죠? 13년간을 하나님이 딱 교제를 끊어버려요. 사실은 형벌이죠.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13년 만에 자기 제일라고 난 누군지 아냐?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기 소개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서운 질책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내 약속과 내 시간과 내 수단을, 내 방법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건 아브라함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원래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죠? 깨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깬 건 아니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입니다. 어떻게? 할례를 명합니다. 너와 내 집에 유하는 계기라 할지라도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할례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남성들에게는 넌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죠. 이삭은 죽은 몸 같은 이후에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선지자들은 증거했습니까? 메시아. 그래서 단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을.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아까 그 언약은 두 가지 개념이 담아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약속과 또 하나는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를 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겁니다. 왜? 그 유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박제된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죽음은 왜 거기서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의의 자리까지를 내포한 지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완불된 내용은 지금 시간이라는 시간표 속에 천천히 만들어지고 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에베소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우리 내면의 세계는 의인답지 않아요. 그런데 의인답지 않은 거지 의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언어의 차이를 미세하나마 구분해야 됩니다. 자, 어떤 자매가 있어요. 예를 드는 거, 예를. 예요, 예, 또. 예. 근데 이 자매가 아주 선모서마 같아. 털털하고 남자 같아. 맨날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야, 너 좀 남자답게, 아, 저기, 남자답게 하냐. 거꾸로 얘기를 했네. 너 좀 여자답게 굴어라. 그러면 그 자매가 여자가 아니래서 여자답게 굴라는 말이 아니죠. 여잔데, 여자 다와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똑같은 이치. 우리가 의인이에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서거나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의인이에요. 누구의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건 내게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의인이다. 근데 의인다워지는 건 지금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하면 확실한 담보가 이루어진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여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공사 과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묶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반드시 되고야 말 완성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오늘에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일하는 현실과 삶의 현장에 정말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실질적인 문제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도무지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받은 티켓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는데 오늘이라는 현장과 현실에 별로 능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율법은 소용없는 거냐? 자, 오늘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이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인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요. 그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언약을 폐기하지 못해요. 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조금 난해할 겁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예? 다시 그거 봐요. 제가 이게 알고 있던 것도 물으면 또 헷갈려요.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까? 역사의 시간 순서상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그렇죠. 홍해를 먼저 건넜어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홍해를 건넜다는 건 영적으로 무슨 사건입니까? 그건 바울의 고린도전서 해석처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누가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맞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표로서 세례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홍해를 건너는 조건입니까? 홍해를 건넌 자에게 준 겁니까? 예, 홍해를 건넌 자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얻느냐 안 얻느냐의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의 소망으로 보내시겠다는 언약도 홍해 건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시간의 순서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접근을 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설명을 들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본문을 그대로 좀 두십시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지키십시오라는 차원이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기능은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이 우리에게 들이대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몇 점짜리 죄인인지 죄인인지도 모를 뻔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율법이라는 잣대가 들이대어지자 우리는 들통이 나고 폭로가 되었어요. 0점짜리라는 죄덩어리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파산된 존재예요. 희망이 없어요.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 3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놀랍게도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구나. 내 안에 선한 게 없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눈뜨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안내한 역할이 무슨 역할이 한 겁니까? 율법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질러요. 그런데도 자기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를 잘 몰랐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적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한 마리 양을 키우고 있었고 부잣집에 부자가 많은 양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다윗을 얘기합니다. 행인 하나가 찾아들었습니다. 그 부자는 행인을 접대하기 위해서 행인은 죄를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많은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잡아다가 접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한 마리 양,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이 우리아의 장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 양은 우리아의 아내죠. 바세바입니다.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행인을 정욕이라는 죄를 대접했다면 임금은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그러자 다윗이 위선이나 가정을 떤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이 살아있단 말이오. 죽이셔야죠.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소리도 신음도 못 내고 무너집니다. 그게 죄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유명한 시를 하나 쓰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기가 얼마나 진절히 지는 죄인인가를 고백해냅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넬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건은 구원이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간은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에 묶여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케이. 예스, 알았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더더욱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완전케 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같이 죽어서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에 이르를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선물을 받음으로써 로마서 기자가 말해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 율법이 부담과 짐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당연히 신랑이 즐거워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신랑이 기뻐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아 배우고 마치 여자들은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화장을 하죠. 화장 단장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이제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한 즐겁게 하기 위한 단장으로서 나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여전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케 하는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율법 폐기론자나 무용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율법은 이제는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내면의 단장품으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계속 이 구원의 근거를, 뿌리를 인간의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있어 왔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율법 조항과 규례를 만들어서 백성의 양 어깨에 잔뜩 메워놨습니다. 그리고 고행을 시키고 수행을 시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득도를 하고 참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데도 답이 안 나오고 인생은 곤비예요. 늘 텁텁하고 답이 없어요. 그런 곤비한 사막길을 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의 초대는 뭐 시집살이하고 뭐 돈도 잘 못 벌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의 초대가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율법주의의 뿌리에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스마엘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합의의 결과물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율법주의 사고예요. 우리는 아직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여 그분의 자원으로, 그분의 풍성함으로, 그분의 부여함으로 사는 누림과 기쁨과 희열과 감격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2016년 이 한 해는 오직 왜 십자가가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예수는 여전히 내 인생의 현재이며 예수는 답일 수밖에 없고 유일한 고백이요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내 현실이 되고 내 삶의 현장에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2016년 새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십자가 찬양하십시다. 무엇이 한결같이
서신 채로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함께 새 첫 예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밝아온 새날 2016년은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담보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답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예수가 소망이며 왜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어야 하는가를 십자가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내 저 심령 밑뿌리에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예수님의 공로를 잃어버린 채 율법주의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합의해서 내가 도모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잘못된 착오와 헷갈림 속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금년에는 이 십자가에만 집중해서 십자가에서 답을 얻고 예수로 왜 소망인가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